늘 물고만 있다 뱉어내기 일쑤인 치호가 영양도 골고루 챙기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당근, 브로콜리, 양송이 버섯, 양파를 잘게 다져주세요. 재밌다, 그지? 팬에 다진 채소를 넣고 볶아줍니다. 닭가슴살은 30분간 우유에 재워주고요. 닭고기를 우유에 재워두면 비린내가 제거되고요. 그리고 닭고기 육질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이제 닭가슴살을 곱게 다져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뒤 빵가루와 볶은 채소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이제 한 입 크기로 둥글게 뭉친 뒤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 순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지호의 첫 요리 작품 기대되는데요. 반죽을 180도씨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기만 하면 끝! 바삭바삭, 영양 만점 채소 치킨 너깃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지호의 맛은 어떨까요? 와! 대성공입니다. 오늘 지호랑 요리를 해봤는데 잘 참여하고 잘 먹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함께하는 요리 시간을 많이 갖고요.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갈게요. 맛있어요. 며칠 후. 지호야, 이쪽으로 와. 엄마가 같이 요리 준비하자. 재밌다, 그치? 놀이지도 활동 이후. 엄마와 지호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까요? 지호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채소를 넣어서 스파게티 하고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설설. 엄마와 함께 마주 앉아 맛있는 식사를 시작해봅니다. 엄마 쪽 꼭꼭 냠냠 해보자. 엄마를 따라 꼭꼭 씹어 먹어보는데요. 함께 만들어 그 맛은 더